네, 반갑습니다. 2019년 드디어 7월 7일. 네, 7월 7일은 일요일이에요. 지금 찍는 시간이 새벽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낮 시간대는 전 실시간 방송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반적인 실시간 방송은 아니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게스트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방송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밤이라서 목이 좀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만세력을 지금 두 개를 적어놨죠. 미리 말씀드릴 게좀 있어요. 양력으로 7월 7일이에요. 네, 양력으로 7월 7일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6시 20분 전까지는 아직 경호월이에요. 이제 달이 바뀌어요. 지금 보이시죠? 2019년 양력으로 7월 7일 저녁 6시 20분부터는 신미월이라고 하는 달로 바뀌고요. 그리고 8월 8일 새벽 4시 12분 전까지, 즉 입추라고 하는 이 날짜 전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달이에요. 그래서 신미월이 8월 8일 새벽까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일부러 두 개를 적었고요. 경호월입니다. 네, 낮 동안은 경호월의 운에 들어가 있고, 이제 저녁이 돼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쯤에는 신미월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제가 정화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뜨거운 열기가 계속 관장을 할 겁니다. 신미월로 넘어가서는 역시 9일 정도 정화가 힘을 미칠 거예요. 네, 그래서 미월은 4, 5, 미라고 하는 예, 여름의 가장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같은 것도 기록에 보면 이제 많이 먹었던 철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세한 것은 동영상 아래쪽에 제가 카페 운세글 링크를 항상 적어 놓으니까 그 카페 자세한 글로 좀 보고 싶다, 나는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카페 가입하시게 되면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주역괴도 제가 적어 놨는데요. 항상 점을 따로 쳐요. 사주 만세력을 읽기 전에 주역점을 먼저 치고요. 비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점괘는 화산녀이고, 예, 화산녀는 산 위에 불이 있다,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모양이 되고요. 뽑았던 변화는 세 번째 효입니다. 구삼효이고요. 산 위에 태양이 떠 있고, 이게 삼효에 위치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좀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데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 있고, 해결책이 없느냐. 이거 역시 이제 음량을 좀 뒤집어 보죠. 음량을 뒤집게 되면 화는 수로 바뀌게 되고, 네,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이 멈춰져 있는 괘는 네, 택이라고 하는 이 바다로 바뀌게 돼요. 즉, 수택절이라고 하는 수택절 괘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일요일은 뭔가 멀리 나가서 내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활동을 하더라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뭔가 위축돼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일단 주역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뒤집어서도 내가 판을 뒤집거나 본인이 키를 갖고 유리하게 뭔가 일을 해결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겠다 하는 게 느껴져요. 어쨌든 소서가 넘어오는 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한번 사주로 풀어봤는데요. 소서가 뭐냐라고 이제 또 질문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소서는 작을 소자에 덥다라고 하는 이 더울 서자를 써서 소서라고 해요. 예,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그 도수를 보는 게 있는데 태양이 환경 105도에 오는 날입니다. 점성이나 천문학 쪽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위키백과라든가 구글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 정보가 나와요. 어쨌든 왜 작은 더위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월에서 신미월로 넘어온 부분이고 신미월은 사오미 여름의 가장 마지막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더위라는 이름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고 계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뭔가 기후적인 이슈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계절에서 감춰진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책을 봤을 때 저는 이 미월이 제가 태어난 달이기도 해서 썩은 달이라는 표현을 보고 좀안 좋았어요, 기분이. 예, 어쨌든 미월은 얼어있는 것을 풀게 하는, 밭갈이 하는 글자거든요. 습도도 높고 굉장히 더울 거예요. 경오월과 신미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일간 출발하겠습니다. 갑일간 분들은, 이제 시작할게요. 갑일간 분들은 저녁까지는 낮에 입맛도 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의욕이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외출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집순이 집돌이, 예, 이렇게 생활하실 것 같고, 또 집안의 가족 중에서는 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좀 많이 제약을 받으실 것 같아요. 갑목분들은요. 힘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을일간 분들 볼까요? 을목분들은 소비를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돈도 안쓸것 같고, 하더라도 아이 쇼핑만 하실 것 같고, 뭔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구경만 할 거지 돈을 별로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자식이 오늘따라 많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좀 의젓합니다. 내 주변 사람, 내 친구나 내 어떤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 뭔가 거짓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 상관없이. 그런데 그걸 본인에게 딱 현장을 걸리게 됩니다. 비상금을 숨겼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안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오늘 뭔가 걸리게 될것 같고요. 대화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자, 이제 병화분들 볼까요? 병화분들은 결혼을 하셔서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일의 방향을 바꾸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낮에는 뭔가 횡재수가 있습니다. 병화분들 큰 금액은 아닌데 복권 정도는 사셔도 될것 같고요. 복권을 뭐 5만 원짜리라든가 이런 걸 걸리게 돼서 좀 기쁜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사인을 하는 경품 응모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간에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이득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좋은 날이네요. 자, 을목분, 아, 죄송해요. 정화분들 이제 할게요. 정화분들은 오늘 마음만 좀 계속 앞서요. 공부라던가 일에 대한 실천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돈을 벌게끔 해주는 어떤 활동은 굉장히 왕성합니다. 유튜브를 저처럼 영상 촬영을 하신다거나, 글을 쓰신다거나, 어떤, 컨텐츠, 미디어 사업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하루고요. 또, 오늘 사게 되는 물건이나 사인하는 어떤 구매 활동이나 계약 활동들은 전부 본인이 뭔가 초기 발동을 해서 저돌적으로 좀 추진을 밀어붙여요. 그래서 빛을 보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일간 하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집에서 멀리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본인이 좀 많이 희생을 해요. 양보를 할것 같고요. 저녁에는 이제 달이 바뀌죠. 저녁에는 본인한테 모든 키가 넘어와요. 그리고 어떤 낮에 본인이 양보를 하게끔 돼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만 남자친구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결혼하셔서 자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런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자식 등이 본인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는 하루가 됩니다. 뭐 설거지부터 다 도와준다거나 이런 일이 좋은 쪽으로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기토분들입니다. 기토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오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일적으로 잘해요. 잘 해낼 것이고, 저녁부터는 좀 뭔가 마음이 앞서서 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실 거 있으면요, 웬만하면 그냥 낮에 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버리지 말고 그냥 처음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 하시는 것이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금일간 분들 할게요.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뭐 가깝거나 멀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사회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기부를 한다거나 가까운 헌혈원에 가서 헌혈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다녀온다거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게 될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뭐 무대에 오디션을 보러 간다거나 뭐 연극 무대에 나오게 된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가벼운 인터뷰 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방송 활동 등을 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뭔가 서투른 것도 다 지켜보게 되고 또 금전적으로는 또 식사 대접을 받는다거나 또 쿠폰을 받는다거나 어떤 소소한 것들이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거나 본인이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겠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자, 신금문들 보겠습니다. 신금문들은 TV 방송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투자처라던가 혹은 내가 저 집에 가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인테리어 같은 것을 방송에서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방송에서 얻게 됩니다. 또 낮에는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녁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본인에게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좀 든든할 수가 있고요. 금전적으로는 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 좀 정체된 주말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술관들 보겠습니다. 임수입니다. 임수분들은 자식이 굉장히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겠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라든가 쇼핑 등은 구매 취소라든가 캔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낮보다는 저녁에 뭔가 확실하게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오늘 일요일은 중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일간 중 마지막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요,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또 자식이 사생활을 희생을 하고 회사일로 뭔가 이제 집 밖에 나가게 될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단했던 일이나 학업을 다시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게 잘안 풀려요. 정체기를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서 하루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일간별로 진행을 해봤고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밤늦게 월요일 운세에 대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서 보고 제가 혹시 시간이 나면 또 짧더라도 실시간 방송 꼭 진행해 볼게요. 상담이 좀 많이 늘어나서 요즘 실시간 방송 시간 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